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게 이제 수용과 지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수용에 대해서는 불과 물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요. 당사자가 불일 때 가족이 물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런데 흔히 못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당사자가 불일 때 가족도 같이 불이 돼서 팔딱팔딱 뛰는 경우가 많죠. 뭐냐면 당사자가 불일 때 가족이 물이 되어줘야 됩니다 하는 거는 당사자가 활성기에 들어가서 또는 전구기 때든 활성기 때든 막 불안해서 막 난리를 쳐댈 때에 부모가 편안해야 그 당사자의 불안한 걸 받아줄 수가 있거든요. 당사자가 불안해서 막 하고 당사자가 자기 환청 듣는다 또는 자기 망상 때문에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해댈 때에 그 망상 이야기를 아 그러나 그러나 너는 그런 생각이 들었구나 네 생각은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쑥쑥 받아주면 이게 물이 돼서 내가 지를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을 당사자가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놀래가지고 이 무슨 말이고 해가지고 막 부모가 더 불안해서 안절부절하고 이거 그냥 두면 큰일 날 것 같고 당장 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부모가 당사자를 못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냥 그러나 하고 편안하게 이게 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이 치료 상황이 흔히 이렇게 안 되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가족이 부릴 때 전문가가 물이 되어줘야 된다. 가족들이 막 불안해서 막 난리를 쳐댈 때에 전문가들이 그 가족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진정시켜줄 수 있어야 되고 근데 흔히 못 그런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치료의 출발점은 무조건 안정입니다. 애가 지금 안정을 못 취해서 애가 막 난리를 쳐대는 건데 애가 난리를 쳐대면 무조건 하고 애를 안정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약을 먹이는 이유도 안정을 시켜주려고 먹이는 거잖아요. 뇌를 안정을 시켜줘야 되고 그 몸을 안정을 시켜줘야 되고 그 마음을 안정시켜줘야 되고 그 환경을 안정시켜줘야 되고 이렇게 차분하게 안정을 시켜주면 넘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럼 괜찮아지는데 안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흔히 안정을 못 시켜주고 옆에서 더 난리를 치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흔히 병원에 부모들이 쫓아가면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가만히 두면 큰일 납니다. 빨리 병원에 데려오십시오. 이야기인데 이게 빨리 병원에 데려갈 수 있는 애면은 빨리 데려가겠는데 애는 꿈쩍도 안 하고 죽어도 병원에 안 갈라 하는데 병원에서는 무조건 빨리 데려오십시오. 거기에다가 그냥 단지 빨리 데려오십시오만 하면 괜찮은데 애 그냥 두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뇌가 뭐 어떻게 돼서 뭐 바보가 된다느니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해대면 부모들로서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전문가가 이 부모가 막 난리를 칠 때 이 부모의 난리를 치는 이 불안한 마음을 전문가가 어쨌든 편안하게 가라앉혀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준다는 건 뭐냐? 헛된 이야기로는 절대로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가 없죠. 무조건 하고 뭐 이야기 듣고 아 괜찮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매우 무책임한 이야기고 그런다고 해서 전문가가 뭐 괜찮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이야기한다 해서 부모가 불안했던 마음이 가라앉는 것도 아니고 그건 뭐냐면 부모의 불안 부모가 불안해서 난리를 쳐대면 전문가 입장에서 그 부모의 이야기를 일단은 잘 들어봐야 되고 부모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그 부모가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것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대처 방안을 같이 세밀하게 의논해 줄 때 이 불안이 가라앉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야 그것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오는 이야기로 이게 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애는 병원에 죽어도 안 갈라 하는 애일 것 같으면 병원에 죽어도 안 갈라 할 때는 그냥 집에만 있는데 내가 아 이렇게 하면 그래도 그나마 좀 되겠다. 이렇게 해서 뭐가 잡혀야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의논을 해줘야 이게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부릴 때 가족이 물이 되어줘야 된다. 당사자가 흔히 보면 그 가장
대표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지가 힘들어서 막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내가 들어줄 수 있으면 열심히 들어주는 거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4시간이든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면 가라앉거든요. 지가 난리를 쳐대면 그 난리를 쳐대는 거를 내가 허용해 줄 수 있으면 허용해 주면 가라앉아요. 그걸 못하게 금지시키면 흔히 거기에 싸움이 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본에서 나온 책, 어떤 책 읽으면서 얘가 어떤 얘가 있었냐면 이 집에 부인인데 이제 결혼한 아내분인데 이 아내분은 하여튼 한 번씩 재발하고 상태가 안 좋아지면 온 집안의 가구를 막 옮기기 시작한대요. 뭐 장롱이며 뭐며 막 가구를 막 이쪽 방에 있던 걸 일로 옮기고 저쪽에 있던 걸 일로 옮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하면 가구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대학 교수 생활을 25년 했지만 대학 교수 생활하면서 방을 한 번씩 한 2년이나 2, 3년에 한 번 방을 완전히 뒤엎는 경우가 있어요. 방에 막 책장을 이쪽 편 벽에 있던 책장을 다 절로 옮기고 뭐 책장에 있던 거 내다 버리고 또 새 거 사다가 넣고 뭐 완전히 그 다음에 책도 그냥 왕창 버리기도 하고 또는 다 뭐 하기도 하고 이게 교수 연구실 한번 엎어버리면 이거 정리 정돈 하는데 근 한 일주일 걸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몇 년에 가다 한 번씩 가다 저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대판 옮기는 거는 그렇고 작게 옮기는 거는 그보다 훨씬 더 자주 작게 뭐 한 하루 이틀 정도 정리 정돈 하면 되는 정도로 그렇게 옮긴 경우도 많고 그게 어떨 때 옮기느냐? 저도 지나고 보면 제 마음이 불안할 때, 제 마음이 갑갑할 때, 실제로는 마음에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공간을 뒤집어 엎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그 부인도 그렇게 됐는데 이전에는 이제 가족들이 그걸 아니까 한 번씩 가다 이 부인이 갔다가 막 그 집에 가구들을 막 옮기고 해대면은 왜 그러느냐고 옮기지 말라고 말리면 거기서 싸움이 되고 그럼 결국은 강제 입원시키고. 이렇게 계속 몇 번을 강제 입원시키는 방법을 했는데 한 번은 이 부인이 막 옮기는데 그걸 가족들이 전략을 달리한 거죠. 그래서 좋다. 우리가 같이 도와줄게. 같이 옮기자. 그래서 사흘 밤낮을 계속 옮겼대요. 옮겨놓으면 또 절로 옮겨야 된다. 옮기고 사흘 밤낮을 계속 옮겼더니 나중에 되니까 이 부인이 이제 됐다. 그만 옮겨도 된다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가라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고비를 넘겼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예들 이런 비슷한 예들이 많은데 또 다른 예 제 옛날에 제가 만났던 가족분은 이 아내분은 남편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 남편이 간첩이라고 경찰에 수시로 남편을 신고해 대고 남편만 신고해 되는 게 아니라 이웃의 길에 가다가 저 집에 간첩이다 이상하다 경찰에 신고하고 등등 이러는데 이 아내는 그러니까 한 번씩 안 좋아지면 길에 하루 종일 다니면서 수첩에 가게들 전화번호를 적고 다니는 게 수상한 가게들 전화번호를 적고 다니는 그런데 이제 이 남편이 한 번은 마음을 어떻게 먹었느냐면 좋다 내가 같이 다녀주자 그래서 아내가 전화번호 적으러 쭉 다닐 때 자 당신은 길 이쪽 편에 있는 가게 전화번호는 당신이 적어라 이쪽 편에 건 내가 적을게 이래가지고 같이 하루 종일 같이 다니면서 전화번호 적고 다니고 그리고 점심때 되면 들어가서 밥은 먹어야지 하고 들어가 밥 먹고 그리고 또 걸어 다니면서 또 적고 이렇게 일주일을 아내하고 같이 다니면서 전화번호를 적고 다녔대요. 그랬더니 일주일 되니까 아내가 아 이제 그만 적어도 된다 해서 이제 그 고비가 또 넘어갔다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또 보면은 어떤 어머님은 딸이 활성기가 돼서 막 불안해서 막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막 난리를 치는데 수면제를 먹여도 잠을 못 자거든요. 그때는 잠이 안 와요. 그때에 이 엄마가 딸을 콕 끌어안고 그러니까 방에서 침대에서 딸을 끌어안고 이틀을 끌어안고 있었대요. 이 엄마가 딸이 그랬더니 처음에는 못 자던 애가 나중에 계속 엄마가 끌어안고 딸을 계속 이제 어린애들 보채는 애들 달래듯이 그렇게 달래면서 이틀을 침대에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잠이 들더라. 그러니까 진정이 되더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불안해서 팔짝팔짝 뛰고 막 화가 나서 팔팔 뛰고 하는 애를 가라앉혀줘야 한다 하는 것이죠. 내가 쑥쑥 받아주면 이게 가라앉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내가 마음이 여유가 있고 편안해야 내 마음에 공간이 있어야 이걸 받아내거든요.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내 마음이 불안하거나 내 마음에 화가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하면은 내가 못 받아내요. 겉으로 받아주는 척만 하지 실제로는 못 받아주니까 애가 편해지질 않는 거예요. 엄마 옆에 와 있어도 아빠의 부모 옆에 와 있어도 애가 불안했던 마음이 편해지질 않으니까 애는 계속 난리를 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용에 대해서 일단 한 가지 비유하는 게 당사자가 불일 때 가족이 물이 되어줘야 된다. 이게 수용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그래서 수용은 물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그래서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면 이게 비수용이에요. 그래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하면 이게 수용이에요. 우리가 당사자가 가진 어떤 망상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당사자가 엄마는 열심히 자기 망상 이야기하고 엄마는 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내 생각이 맞지? 내 생각이 맞지? 할 때 이 엄마가 뭐라고 답을 못 하잖아요. 안 맞는 이야기를 맞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엄마가 절절 맨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맞다, 자, 맞지, 망상에 대해서 맞지, 맞지 물을 때 절대로 피해야 되는 게 아니야, 네 생각이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럼 무조건 그거는 불난 집에 기름 끼얹는 꼴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아무리 틀린 이야기를 해도 아니야, 네 생각이 틀렸어. 그 생각 아니야, 네가 생각을 달리해야 돼.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의 대답이 뭐냐면 나는 모른다. 나는 판단이 안 된다. 엄마는 그 상황을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아서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는 잘 모르겠다. 이게 최소한의 답이에요. 뭐 더 좋은 답은 때때로 동의해 줄 수 있으면 그래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니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 그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 이래 해줄 수 있으면 이건 더 좋은 대답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이렇게 제가 이 비유를 하잖아요. 애들 속꿉장난이다 망상이라고 하는 거 별거 아니다 망상 애들이 망상 이야기라고 하면 부모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저 망상 저 생각을 버려야지, 버리기, 어떻게든 버리게 해야 된다. 저렇게 생각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고쳐주려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망상이라고 하는 건 애들 속꿉장난입니다. 애들, 우리 속꿉장난 할 때, 모래 퍼가지고, 아, 이거 음식이야, 맛있게 먹어 하고 나한테 떠넣어주면 내가 그걸 받아먹는 신용을 하잖아요. 아, 그래, 맛있네 하고 이렇게 받아주듯이 지가 어떤 말을 하면 그렇게 받아주면 돼요. 아, 그랬겠네. 네 입장에서는 힘들었겠네. 뭐 했겠네. 뭐 했겠네. 마치 사실인 듯이. 마치 사실인 듯이. 그러면 이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기본적인 내 생각이 저렇게 생각하면 안 돼가 아니라 아, 뭐,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다양한데 뭐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저게 무슨 큰 문제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 예외가 그거잖아요. 딱 안 돼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는 유일한 게 생명에 관계된 것. 새에 대해서만 우리가 안 돼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겠다라든지 다른 사람을 찔러 죽이겠다라든지 나의 생명, 다른 사람의 생명 그것도 그냥 말로 자살하겠다, 찔러 죽이겠다 그건 아직 찔러 죽이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자살하겠다는 소리도 아니고 흔히 자살하겠다는 이야기도 가만히 들어보면 죽을 생각 1도 없고 나 힘들어, 나 속상해, 이 말을 자살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자살하겠다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고 다른 사람 찔러 죽이겠다 하는 것도 찔러 죽이면 칼 들고 쫓아가면 어떡하나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것도 잘 들어보면 결국은 나 지금 진짜로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진짜 칼로 찌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많이 났어. 그런 이야기일 뿐이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들으면 돼요. 그래서 항상 그래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속이 화가 많이 나면 칼로 찔러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
하면은 내가 편하게 그 말을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수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용은 그래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하면 그게 수용이고, 그래서는 안 돼 하면은 비수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사자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나 보시라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나만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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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하다 보면은 안 괜찮은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우리 조현병, 조울증 있어도. 그래서 괜찮아, 끊임없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로 가셔야 됩니다.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무리되어 주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제 출발점은 무조건 경청 이해다. 경청. 경청을 하기 위한 출발점은 비판단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 판단 내려놔놓고 잘 들어봐라. 그 다음에 이해라고 하는 거는 내 입장에서 이해하는 건 이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도저히 내가 죄를 납득할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납득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하면, 우리가 납득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하면 우리는 상대방 보고 애보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정상이 아니니까 네가 정상적으로 행동해라. 정상적으로 말을 해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납득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하면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하면, 좋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왜 저런 말을 하지 내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겠다. 이해를 못하는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나한테 지금 내가 지금 뭔가 생각이 막혀서 제 말을 못 알아듣고 있구나. 내가 이해가 될 때까지 제 말을 한번 들어보겠다. 납득이 될 때까지. 지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내가 수긍이 되고 납득이 될 때까지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이 마음 자세로 이야기를 들으려고 덤벼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만이 비로소 지 입장에서 그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또 다른 비유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출발하라. 지가 있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출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데에서부터 출발하려 하지 말고, 지금 이 비유를 하자면 얘가 산에 길을 가다가 산에서 지금 조난을 당했는데 어느 골짜기 어느 동굴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골짜기 어느 동굴에 들어가서 소리는 들리는데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지도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서로가는 지금 소리로만 뭐 아 하고 서로 지금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들 치료한다는 미명하에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빨리 이리 와 하고 이 소리를 지르고 있거든요. 지보고 이리 와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지가 이리 못 올 때에는 이리 못 오는 이유가 반드시 있겠죠. 어느 구덩이에 빠져서 구덩이에서 도저히 올라올 수가 없다든지 어느 동굴 속에 갇혔는데 바위가 무너져서 도저히 빠져나올 틈이 없다든지 뭐가 지가 있는 데서 못 오니까 못 오는 건데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 있으면 안 돼. 빨리 이리 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네 생각 고쳐야지 돼. 뭐 해야지 돼. 계속 네가 고쳐야지 돼. 네가 바뀌어야지 돼. 네가 어떻게 해야지 돼. 그러니까 나는 정상이고 너는 비정상이니까 정상인 내가 중심이니까 비정상인 네가 네 생각 고쳐먹고 내 생각 쪽으로 와라. 그렇게 행동하는 네가 잘못됐으니까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나처럼 이렇게 행동해.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기준이 되고 지보고 나처럼 생각해, 나처럼 행동해 이렇게 계속. 그 다음에 내가 지 말을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고 네 제발 좀 말 좀 알아들어라. 내가 제발 당부하는데 아빠 말 좀 제발 좀 잘 한번 들어봐봐라 하고 내가 내 말을 해주려 한다는 거예요. 이 방법은 안 통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데에서 시작하려는 이런 것인데 이 방법은 안 통합니다. 지가 있는 데에서 시작해야 된다. 지가 있는 데에서. 내가 지가 있는 데에서 시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지가 있는 데에서 시작을 하죠. 내가 지가 있는 데를 찾아 들어가야 되죠.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찾아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끊임없이 지 말을 열심히 듣는 게 찾아 들어가는 방법이죠. 끊임없이 열심히 듣고 결국은 찾아 들어가서 지 말을 지가 있는 데서 시작한다는 게 뭐냐면 이야기를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전혀 납득이 죽어도 안 되던 이야기가 도대체 자가 왜 저렇게 생각하나 납득이 죽어도 아하 얘 마음은 이 마음이었구나 이렇구나 걔의 입장이 되어서 그게 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걔의 입장에 대해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아, 얘 입장에서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객관적인 하나의 세상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니, 우리는 현실에서의 세계도 있고 나의 상상 속의 세계도 있고 우리는 동시에 이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상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상인들이 내가 나는 정말로 객관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고 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왜곡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현실에 굳건히 발을 딛고 살고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현실 속에도 있지만 나의 상상의 세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요. 나의 바램, 나의 욕구.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좋은 아빠 소리 듣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이 욕구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현실 세계와 상상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당사자들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로 당사자들의 현실 세계가 있지만 당사자들의 상상의 세계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래요. 항상 이 현실의 세계가 나한테 만족스러우면 당사자들도 그렇고 우리 누구나 다 그렇지만 상상의 세계로 도망을 안 가요. 현실의 세계 속에서 내가 좋은 아빠이고 싶은데 애들이 다 나를 좋아해줘요. 아내도 나를 좋아해주고 주변의 친구들도 나를 좋아해주고 그 다음 사업을 하는데 돈도 너무 잘 벌리고 뭐 몸도 건강하고 현실의 세계가 너무너무 만족스러우면 상상의 세계를 작동시켜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의 세계가 불만족스러우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도 상상의 세계를 작동시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현실의 세계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아내가 도대체 남편을 존중하고 내가 이만큼 뼈빠지게 돈 벌어다 주면 나한테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자식들이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대하는 거야? 이 아내가 잘못돼서 자식이 잘못됐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나의 상상의 세계를 동원해서 현실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등등. 그런데 이게 현실이 약간 불만스러울 때는 현실과 상상이 같이 공존해요. 그래서 나도 상상 속에 있으면서도 나도 현실을 완전히 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에서의 아내는 나를 그래 내가 생각할 땐 내가 이만큼 열심히 노력했으면 당연히 나를 존중하고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도대체 아내는 어떻게 하다가 욕심이 많아서 또는 얼마나 사람 보는 눈이 잘못됐으면 이렇게 대단하고 훌륭한 남편을 고맙다 소리 안 하고 저렇게 불평불만에 쌓여서 나를 이렇게 대하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모습과 현실에서 내가 받고 있는 대우를 내가 비교해서 안단 말이에요. 동시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현실이 약간 불만족스러울 때는 이게 되는 현실이 많이 불만족스러워요. 대단히 불만족스러운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현실을 바꿀 방법도 없어. 이 현실을 그 전에 그래서 이 현실을 바꿔보려고 내 딴 애를 많이 써서 등등 노력해보니까 현실이 좀 바뀌고 뭐 하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 공존이 가능하면 우리가 이 끈을 안 놓는데 이게 현실은 내 딴하는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바뀌고 계속 사람들한테서 오는 피드백은 부정적이고 내 욕구는 충족되지 않고 그러면 완전히 상상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의 세계가 진짜 세계가 되는 거예요. 현실의 세계는 가짜 세계가 되는 거예요. 상상의 세계 속에 들어있으면 그나마 마음이 편안하고 절대로 안 편해요. 무지무지하게 불편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계인데 현실은 그것보다 더 불편하고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이 그나마 덜 불편하고 덜 고통스럽고 덜 불안하니까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덜 화나고. 그러니까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현실이 더 망상보다 현실이 훨씬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왜 망상을 못 버리고 계속 망상 속에 있느냐. 왜 저 환청이 안 떨어지느냐 등등 하는데 망상과 환청이 망상 속에 있는 게 현실을 직시하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편하니까 망상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환청이 욕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게 현실에서 딴 사람들을 대할 때 딴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
목소리를 예측하는 것보다 이 욕을 듣고 있는 게 자기는 마음이 덜 불편하다는 거예요. 덜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환청이든 망상이든 상상의 세계 속에서 사는 게 현실보다도 나으니까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현실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은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가 지가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게 지의 망상 속으로 들어가라. 지의 망상의 세계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돼요. 아, 이게 그 원리 속에서 이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되고 하나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것과 현실이 있잖아요. 이것보다 현실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를 만들어줘야 여기에서 일로 나올 거잖아요. 현실에 좋은 걸 안 만들어주면 여기를 고수한다고요.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현실에서 자기가 자신의 욕구나 감정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 바뀌어야 돼요. 상상이 우리는 지의 망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의 망상을 없애야 되고 바꿔야 되고 현실이 이게 옳은 거니까 망상은 잘못된 거니까 망상을 없애야 되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약을 먹여서 없애려 하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설득을 하려 하고 한데 그게 아니고 망상과 현실이 있을 때 지 입장에서는 현실보다 망상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실이 너무 지 입장에서 형편없으니까 현실이 지금처럼 이렇게 형편없으면 망상에서 현실로 절대 안 나오죠. 그러면 현실이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럴듯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보다 훨씬 더 그럴듯해져야만 지가 여기 있다가 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애들 소꿉장난입니다. 이야기. 애가 집 방 안에서 소꿉장난을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밖에 있으면서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야, 통닭집에 통닭 먹으러 갈 거야 하면 애가 소꿉놀이 하다가 말고 나도 갈래 하고 놓고 뛰어나온다는 거예요. 밖에 좋은 게 있으면. 밖에 좋은 게 없으니까 지는 지방 안에서 소꿉놀이 하는 게 부모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 훨씬 좋으니까 계속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 거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 애를 내가 데리고 나오려면 내가 걔하고 들어가서 소꿉놀이 같이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하는 애가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출발하라.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출발하라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출발하려고 하게 되면 무조건 경청하는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알아들을 때까지 못 알아듣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니까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납득이 될 때까지 지보고 바뀌어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알아들으려고 길을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이렇게 해서 경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경청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필수적인 게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만 경청이 됩니다. 이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우리는 경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여유 공간이 많아야 상대방 말이 들리는 거죠. 내 마음이 불안으로 꽉 차 있으면 애의 말이 들리질 않아요. 내 마음이 두려움으로 꽉 차 있으면 애의 말이 안 들려. 내 마음이 화가 나 있으면 또는 내 마음에 욕심이 다글다글하면 애의 말이 안 들려요. 그래서 또는 그 말을 달리 또 내 마음에 정답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정답이 없어야 됩니다. 채점표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정답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래 저거는 잘못됐어. 이래야지 되는 거야. 정답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하루의 생활을 저렇게 하면 안 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야. 말하자면 우리의 정답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데 정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정답이죠. 사회가 강요하는 정답. 그래서 정상, 비정상. 저건 비정상적인 거야. 정상적인
정상적인 생각을 갖도록 해야 돼. 정상적인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해야 돼. 정상적인 삶의 목표를 갖도록 해야 돼. 정상적인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하도록 해야 돼. 정상이라는 이 표현. 정상이라고 하는 게 가장 어떤 면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죠. 정답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정답의 하나의 예가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이라고 하는 허구적인 개념을 만들어내놓고 우리는 정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요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정상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사회적인 표준, 사회적인 성공신화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삶이 훌륭한 삶이야. 이런 것들. 이게 전부 다 정답이에요. 또는 부모의 욕구와 바램. 부모가 나는 그렇게 못 살아봤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 이런 게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정답이 있으면 지 말을 들어도 내가 온전하게 안 들어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얘를 일로 설득을 할까 하고 듣기 때문에 듣는 척만 하는 거지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내 마음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뭐 어떻게 돼야 된다, 어떻게 돼야 된다가 없어야 돼요. 정말로 지가 원하는 대로 지 삶이니까 지한테 맡겨줘야 되겠다. 선택권을 지한테 줘야 되겠다. 자, 극단적으로는 약을 먹든 안 먹든 지 선택이에요. 극단적으로 치료를 받든 안 받든 지 선택이에요. 조현병이 있다, 조울증이 있다. 이게 병이라고 해서 반드시 치료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적인 병도 그렇잖아요. 내한테 암이 있지만 내가 수술받을 거냐 말 거냐 결정할 권리가 나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서 생명을 연장할 거냐 치료 안 받고 빨리 죽을 거냐 선택권이 나한테 있는 거거든요. 주변에서 강제로 시킬 권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정신과적인 질환에 대해서만 강제적인 치료가 동원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치료에서 보세요. 육체적인 질병은 어떤 질병이든 암이든 다리가 썩어 들어가든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 같은 거 걸려서 잘못 후유증으로 다리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이거 절단 안 하면 죽습니다. 다리 지금 발가락 잘라내야 됩니다. 발목 잘라내야 됩니다. 그때에 발가락 잘라내고 발목 잘라내면 사는데 그거를 수술 안 받겠다 거부해서 결국은 이게 올라가서 죽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본인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우리는 본인을 살리겠다는 미명하에 이 사람 지금 다리 안 자르면 죽는데 지는 다리 안 자르겠다 버틴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강제로 입원시켜서 강제로 다리를 자를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도 없단 말이에요. 어떤 의사한테도 그런 권한은 없고 어떤 가족도 그 권한은 없어요. 암 치료 안 받겠다. 나는 암인데 이거 수술만 하면 산다. 아니면 약 먹어야 된다. 수술 안 하겠다고 버티는 사람한테 강제로 수술시킬 방법이 없고 항암 치료는 안 받는다. 약 안 먹겠다 하는데 약 안 먹으면 죽는다고 강제로 약을 먹일 권리가 부모한테도 없고 의사한테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육체적인 질병은 강제로 치료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한테도 없어요. 누구한테도 없어요. 그런데 정신과적인 질환에 대해서만큼만 강제로 치료하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 국가가 그 권리를 행사할 때는, 강제로 치료하는 권리를 행사할 때는 언제냐?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때. 그때는 국가가 개입해서 강제로 치료해요. 그래서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 때문에 심각한 범죄 행위가 일어난다든지 타인에게 위해가 된다든지 하면 결국 경찰이 출동을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나오고 해서 경찰의 권한으로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권한으로 등등 그게 이제 결국 시도지사에 의한 강제 입원이라든지 등등.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게 없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건 치료명령제라고 해서 약을 안 먹으려 하는데도 강제로 약을 먹게 하는 약을 먹어야 된다든지 치료명령제 같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강제치료는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에는 위험하다라고 판단될 때 위험하다는 것의 기준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생명의 문제가 될 때 본인의 생명에 타인의 생명에
위해가 된다라고 판단이 될 때, 그때는 이제 국가가 개입하죠. 그런데 그것 이외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관행처럼 되고 있는 게 부모가 개입하는 것이잖아요. 부모가 얘가 도저히, 그러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보호자 2인의 의안, 과거에는 보호자 1인의 의안이었지만 이것도 이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내니까 부모 1인 갖고는 안 된다. 부모 2인이어야 된다. 원래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일치 판결한 건 부모 1인이 위헌이다가 아니거든요.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이전에 원래가 보호자 1인이 보호자 누구든지 간에 강제 입원시키면 강제 입원시킬 수 있었고 보호자 1인과 의사 1인이면 강제 입원, 강제 치료가 됐단 말이에요.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그래서 그 부작용도 허다하게 많이 났었어요. 부부 간에 부부 불화가 일어났는데 마누라 바람 났는데 남편 미쳤다고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마누라가 전 재산 다 빼돌리고 뭐 등등 이런 식의 사건들부터 별의별 형제 간의 재산 상속 싸움이 났는데 형이 동생을 정신병자라고 병원에 집어넣고 의사하고 짜고 정신병원에 집어넣어놓고 재산 다 빼돌리고 이런 식의 사건들이 뭐 과거에 그런 그랬는데 어찌됐건 헌법 소원을 내서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위헌이다. 개인의 자기 의사결정권 침해다라고 해서 위헌 판결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눈 가리고 아웅도 유분수지. 보호자 1인이던 걸 보호자 2인에 의해서로 바꾸고 의사 1인이던 걸 의사 2인에 의해서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거는 법에 위헌 판결을 내린 취지를 완전 무시한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하여튼 그런 상태인데 이 부분도 앞으로 이후에 언젠가는 또 위헌이라고 또 받겠죠. 결국 언젠가는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든지에 보호자들이 팔딱지는 건 그쪽은 워낙 이제 인권 이런 게 강화가 되어놓으니까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부모가 애를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그것 때문에 팔딱지는데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그게 전체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왜?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질환에 대해서만 강제 지금 치료가 거론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신질환 상태에서는 즉 활성기 상태에서는 본인의 의사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집판단에 못 맡긴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부모가 대신 판단해 줘야 된다. 전문가가 대신 판단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좀 더 엄격한 기준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무리 집판단력이 없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지가 타인에게 위해가 되면, 그러니까 자살할 가능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는 강제로 치료를 시켜야 되지만 아무리 지 판단력이 없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살의 가능성도 없고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도 없다면 그거는 자기가 치료 거부하면 내버려 둬야 된다. 그게 보편적인 인권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차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향후의 방향은 점점 강제 치료는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향후의 방향은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이제 이행 과정 과도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이 강제로 그러니까 정 치료를 시키는 문제도 그런데 아무튼 이게 자기의 의사 결정권이죠. 미쳤거나 안 미쳤거나 간에 그래서 치료를 받든 말든 그것도 본인의 선택이고 미친 채로 사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치료를 안 받고 그냥 나는 남들하고 다르게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냥 나는 내 식으로 살래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본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걸 강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어찌됐건 이게 이제 정답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고 이건 비정상이야. 이렇게 사는 삶이 정상적인 삶이고 이렇게 사는 삶은 비정상적인 삶이야. 이렇게 사는 삶이 바람직한 것이고 이렇게 사는 삶은 바람직하지 못한 삶이야. 라고 하는 이런 식의 기준. 그 기준을 부모든지 누구든지가
갖고 있는 것 자체, 갖고 있으면 수용이 안 된다는,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든지 간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부모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침해해서도 안 되고, 치료라는 이름으로 침해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관행은 너무나 빈번히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인생을 부모가 마음대로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좌지우지 하게 되고, 또 전문가들이 치료라는 이름 하에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정답을 가지고 있고 전문가가 정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본인이 그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력을 발휘해서라도 그 정답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 근본적인 인간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도 자신의 삶을 치료라는 미명하에 누군가가 좌지우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인권 차원에서. 또 인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결국 그랬을 때 결과가 뭐가 바람직하냐라고 했을 때에도 지한테 맡겨줄 때,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 줄 때에 각자 각자는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최선의 삶을 선택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의 성과, 치료의 효과라는 점에서 볼 때에도 자기한테 맡겨줄 때가 치료가 제일 잘 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한테 맡겨줘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당사자를 대할 때, 자, 수용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안 비우면 애가 내한테 들어오질 않는다. 애의 모습을 온전하게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워야 된다. 내 마음을 비운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옳다 그르다가 없어야 돼요. 비운다는 것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지, 이래야지 돼라고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래야지 돼라고 하는 게 없고, 뭐든지 간에 지가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어떻게 할라 그래 알았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못 도와주는 건 어쩔 수 없고 미안하다 하고, 이게 이런 것이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마음의 자세로 애를 대하는, 상대방을 대하는 게 너그러운 무관심입니다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타깝지만 내버려 둘 건 내버려 둬야 되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는 것. 진짜 무관심해서 무관심한 게 아니고,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지만 관여해야 될 때와 관여하지 않고 내버려 둬야 될 때를 내가 아는 거죠. 이게 너그러운 무관심이에요. 꼭 관여해야 될 때만, 꼭 도와줘야 될 때만 도와주고 딴 때는 내버려 둘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치료 방향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봐서 방향이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낫다, 올바른 방향으로 뭔가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다 생각되면 나머지 자잘한 거는 다 눈 감아버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기온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처럼 결국은 안 좋아졌다가 좋아졌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얘가 지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자잘한 거는 눈 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방향이 도저히 이건 아니다 할 때만 우리는 개입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은행 통장이 있어서 감정은행 통장에 저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무엇을 수용해야 되는가 할 때 하나가 변해버린 당사자의 모습을 수용해야 된다. 자, 발병 전후로 당사자는 그 모습이 발병 이전하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른 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다들 치료라는 미명하에 뭐를 바라느냐? 발병 이전의 애의 모습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 마음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발병 이전에 우리 애의 모습으로 돌아와 주는 게 치료가 아니고 지금의 이 모습에서 지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게 그게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결코 치료가 아닙니다. 그래,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 제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발병 이전에 행복했을 것 같으면 절대로 발병 안 합니다. 조현병, 조울증. 이 병은 행복한 삶을 살던 사람한테는 절대로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건 발병을 안 해요. 정신질환이 발병한다는 것은 그 삶이 행복하지 않을 때, 그 삶을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그 삶을 바꿔보려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는데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그 삶을 바꿀 길이 없었을 때에 그때에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사고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의 혼란이 와서 현실을 부정해버리는 것이고 그게 조현병이에요. 사고의 혼란이 와서 현실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상상의 세계를 현실이라고 하고 사는 게 그게 사고의 혼란이 와서 현실 세계를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요게 조현병이고 조울증은 뭐냐면 이 현실 세계를 내가 생각하는 상상의 세계로 바꿔보겠다고 기를 쓰고 덤비는 게 이게 조울증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살던 이 현실 세계가 행복했으면 절대로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거 안 옵니다. 조현병이나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서 뒤집어진 애한테 나는 이렇게 못 살아라고 현실을 부인하고 뒤집어진 애한테 약만 먹이고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옛날처럼 살아라. 이거를 치료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큰 착각입니다. 절대 치료가 아닙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가 행복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가 행복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자, 지금의 당사자의 모습이 발병 전의 모습에 비해서 많이 못해 보이더라도 예를 들어 발병 전에는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했는데 지금 말도 어눌하고 바보가 된 것 같고 한다 하더라도 또는 발병 전에는 막 청결 유지 잘하고 깨끗하고 잘 씻고 했는데 지금 제대로 씻지도 않고 한다고 해서 또 뭐 발병 전에는 대인관계가 그래도 좀 나름대로 친구들도 사귀고 등등 했는데 지금 친구 하나 없이 고립되어 있고 한다고 해서 이런 한다고 해서 이 애가 발병 전에 비해서 진짜로 못해 준 거냐? 자, 저는 이렇게 보자는 겉보기에 우리가 더 못해지고 했는 낫고가 아니라 전체적인 면에서 진도가 나간다는 차원에서 볼 때 발병 전의 삶이 괴롭고 고통스러웠단 말이에요. 이 삶은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거든요. 발병을 한다는 건 그 삶을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밥상 엎어버린 거라고요. 난 이렇게 못 살아라고 밥상 엎어버렸다고요. 자신의 삶을 던져버렸다고요. 그랬으면 말하자면 겉보기에는 완전히 미쳐서 날뛰고 하는 것 같지만 진도를 나간다는 면에 볼 때는 진도는 더 나간 거예요. 자기가 살기 싫었던 삶을 살기 싫다라고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지금 난리를 쳐댄다는 거예요. 했고 그럼 이렇게 했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칫하면 부모와의 갈등이 시작이 되고 해서 이전에 온순하고 부모 말을 잘 듣던 애가 그때부터 부모한테 대들기 시작하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것도 안 되면 부모를 때리고 물건을 다 때려 부수고 집에서 가출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이게 못해진 거냐? 이것도 못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자기가 원하는 삶을 그 방향으로 갈라 하는데 자꾸만 부모가 못 가게 방해를 한다든지 뭐가 되니까 이제 이게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주장이 나오는 매우 황당한 방법이고 엉뚱한 방법이지만 애가 더 악한 애로 바뀐 거냐? 아니, 선하던 애가 악한 애로 바뀐 것도 아니고 더 못한 애로 바뀐 게 아니고 자기가 조용조용하게 말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고 소리를 질러도 해결이 안 되니까 물건을 때려 부수고 부모를 때리고 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도가 나간다는 면에서 볼 때는 진도가 나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인가 완전히 손 놓고 애가 완전히 방에만 틀어박혀서 1년, 2년, 3년, 몇 년을 꼼짝 안 하고 식물 인간처럼 완전히 부모하고 얼굴도 안 보고 모든 걸 다 차단하고 지낸다? 이것도 못해진 거냐? 아니라는, 진도가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인가 드디어 자기가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드디어 자기가 진짜로 뭔가 어느 날인가 드디어 털고 일어나는데, 이 털고 일어날 때의 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거 크게 보자면, 이 당사자가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크게 보자면 무너지는 과정과 다시 일어서는 과정으로 나누는데, 그러니까 무너지는 과정조차도 겉보기에는 못해져, 훨씬 이전보다 못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낫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낫기 위해서 밟아야 될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고름으로 따지면 이제 고름이 나와서 이제 완전히 고름이 탱탱 부어서 터져가지고 이제 쭉쭉 다 짜내는 이 과정에 있는 게 이게 무너지는 거라고요, 인생이.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과정에서는 겉보기에 막 심한 분노가 터져 나오고 우울로 꼼짝을 안 하고 등등 하지만 이게 진도가 나가고 있는 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애들이. 이거는 단지 병을 놓고 우리가 그런 전문가들은 자꾸 병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애들 입장에서는 단지 병을 놓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놓고 지금 투쟁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기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 인생을 놓고 자기는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발버둥을 치고 쳐도 자기 뜻대로 안 사라진다.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손 놓겠죠. 막판에는 죽는 방법밖에는 이건 더 이상 길이 없다. 그 생각만 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조차도 이제는 하는 게 지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스위치를 꺼버린다. 스위치를 꺼버린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의욕도 없고. 그렇게 이제 완전히 손을 놓는 지경에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갔다가 어느 날인가 작은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서. 뭔가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다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적이, 결국은 수용이라고 하는 건 언제 수용이 되느냐, 이거는 당사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가족 입장에서도 그런데 포기해야 수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고집하던 것이 포기가 되어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당사자도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난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저게 안 되는 거야, 그때까지는 막 난리를 쳐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지가 생각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하는 쪽으로 해보겠다고 난리를 쳐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풀어지면 다행인데 이렇게 해서 안 풀어지면 난리를 쳐대다가 나중에는 손을 놓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포기했다. 더 이상 방법 없다. 이번 생에는 더 이상 방법 없다 하고 당사자가 어느 날인가 손을 놓는다는 게, 이건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자식을 내 뜻대로 하려고 계속 어떻게 막 낫게 하려고 내 뜻대로 하려고 기를 쓰는데 나중에 안 되면 부모도 포기를 하는 게 손을 놓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손을 놓을 때 포기를 하는 게 완전히 이제 바닥에 가는 거죠. 자포자기한다. 당사자도 자포자기하는 거고 부모도 자포자기하는 거고 이젠 더 이상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해봤다.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으면 그때는 내 뜻대로 하려는 생각을 안 하겠죠. 그때는 그야말로 그냥 하느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부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에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전에까지 마음이 그렇게 괴로웠는데, 당사자도 마음이 그렇게 괴로워서 난리를 쳤는데 어느 날인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까지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했었는데 어느 날인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이게 수용이에요. 수용이 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억지로 애를 안 쓰려고 안 하겠죠. 그때부터는 수용이 되면 억지로 애를 안 써요. 그다음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당사자도 뭔가 움직일 때, 이제 진짜로 내 안에서 뭔가 욕구가 일어날 때 그 욕구로 움직여요. 그전에까지는 욕구가 일어나는 게 아닌데 자기 이래야지만 될 것 같은 생각으로 고집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변화가 일어났죠. 부모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만약에 부모도 그 단계에 갔다. 그 다음부터 당사자를 대할 때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겠죠. 생각으로 하는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는. 그전에까지는 당사자도 생각으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해야만 이건 난 제대로 살 수 있어. 부모도 생각으로 가는데 이제는 생각을 놓아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앞에 했던 이야기를 하자면 정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당사자도 자기 삶에 대한 정답이 없는 거고 수용을 한, 수용이 된다는 것은 가족도 애의 삶에 대해서 정답이 없는 거예요. 수용이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변해버린 당사자의 모습을 수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는 흘러갔다. 이런 거죠. 이미 엎어진 물이고 깨어진 그릇이다. 이런 거예요. 옛날의 내 애의 모습을 더 이상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그 애로 옛날의 내 애로 되돌아오는 게 그게 치료가 아닙니다. 그게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의 내 애에 대해서 옛날의 내 애를 잘 떠나보내야지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애도 작업을 잘 해야 돼요. 옛날의 내 애에 대해서 고마웠던 건 고마웠다라고 하고 애가 이런 공부를 잘해줘서 고마웠다. 부모 말을 잘 듣고 참해서 고마웠다. 한때 그 애 때문에 많이 기쁜 날들이 많이 있었다. 고마웠던 건 고마웠던 대로 다 고맙다 하고 그 애를 보내줘야 돼요. 옛날에 공부 잘했던 애라고 해서 지금도 공부 잘하기를 기대하면 안 되고 옛날에 부모 말 잘 들었던 애라 해서 지금도 부모 말 잘 듣기를 기대하면 안 되고 등등 이제 옛날에 내 애를 잘 떠나보내주는 그 작업을 해야 되고 이 작업은 뭐 달리 할 수 없으면 글로 써서라도 해야지 되죠. 누군가에게 말로 표현해도 되고 글로 해도 되고 그 어떤 아쉬움, 그 안타까움, 어떤 속상함, 옛날의 그 애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그런 그 속상함이 있다면 그건 충분히 표현하고 해서 해소를 해야 되고 펑펑 울어야 되면 뭐 한동안 계속해서 우셔야지 되고 그렇게 해서 떠나보내야 돼요. 떠나보내고 지금의 이 애는 낯선 존재인데 옛날에 어릴 때 키우던 존재가 아니라 웬 낯선 존재가 와서 나한테 행패를 부리는 것일 수도 있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아무튼 애가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내 앞에 나타난 거죠. 근데 결국은 이 애도 이후로 이건 잠시 보이는 모습이고 잠시 보이는 모습이고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세월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 잠시 보이는 이 애를 또 내가 잘 안아줘야지. 잘 안아줄 때 여기에서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바뀌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천의 얼굴을 가졌다 하잖아요. 천의 얼굴을. 우리 당사자들 활성기에 들어가면 실제로 제 모습을 보면서 천의 얼굴을 순간적으로 보기도 해요. 제 모습에서 매우 선한 모습과 매우 악한 모습과 이게 한 얼굴에서 동시에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못 보는데 우리 당사자들이 조현병이나 조울증 활성기에 들어가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경험 못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많이 경험해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엉뚱하고 헛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진짜로 도 닦는 사람들이 평생 도를 닦아서 정말 어떤 순간에 경험할 수 있는 거를 그 순간에 경험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가 부처가 된 느낌, 우주와 합일이 된 느낌 등등 이런 느낌들을 받기도 하고 그런 어떤 신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등등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사자들 중에는 일반인들을 저 밑으로 보는 당사자들도 꽤 있어요. 자기 속마음에서는 이런 거예요. 너거는 경험 못했지.
나는 이미 득도했어. 나는 이미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걸 나는 경험했어. 이런 것이죠. 이런 거. 그런 느낌들을, 그런 순간을,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된 느낌을 우리 대다수 보통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사자들은 짧게는 몇 시간 동안 그 느낌을 경험할 수도 있고, 길게는 보름씩, 한 달씩 그 느낌 속에서 살기도 해요. 그러니 이거는 진짜 수행하는 사람들은 평생을 통해서 이 경험 한번 딱 하면 자기는 이제 득도했다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건데, 당사자들이 그걸, 그런 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경험하고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오면 이 현실 세계가 한편으로는 얼마나 가짜나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한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이 꼭히 잘못되고 황당한 게 아니에요. 내 얼굴을 볼 때 동시에 수천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자, 우리 당사자들이 보이는 모습도 우리가 당사자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이나 욕구나가 터져 나오는데, 뭐가 터져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분노가 터져 나올 때에는 정말로 어떤 분노의 화신처럼 그런 얼굴로 내 앞에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 해서 얘가 그런 애냐? 아니, 이 분노가 걷어지고 나면 그 다음 또 다른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모습을 하고 내한테 나타나면 이 애를 내 애라고 내가 안아주란 소리예요. 이 애는 내 애가 아니야라고 거부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화를 내는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그래, 뭔가 인연이 있고 사연이 있어 그렇겠지 하고 그 화내는 걸 쭉쭉 다 받아주시라는 거예요. 쭉쭉 다 받아주시면 결국은 바뀌어가요. 바뀌어가요. 그래서 그런, 그래서 이 변해버린 당사자의 모습을 수용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수용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걸림돌 해놓고 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조현병, 조울증을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들 때문에 조현병, 조울증 환자는 일반인들보다 못한, 열등한, 고장난 그런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생각이 전문가들 사이에 팽배해 있고, 사회 일반인들의 인식 구조에 팽배해 있고, 언론인들 사이에 팽배해 있단 말이에요. 고장난 테레비 취급을 한다는, 고장난 물건처럼 보는데, 아니, 제가 눈이 고장난 게 아니에요. 이건 다른 거예요. 일반인들과 다른 속성이에요. 다른 것이고, 일반인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듣는 것이고, 단 한 번도 못 본 걸 보는 것이고, 단 한 번도 못 느껴본 걸 느끼는 것이고, 우리는 가보지 못한 세상에 갔다가 온 거예요. 또는 그 세상 속에 있고, 그 경험 세계 속에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면 얘들은 아프리카에 살다가 어느 날 눈을, 한겨울에 그냥 눈을 듬뿍 빠진 거예요. 이거를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이 이게 엄청나게 추운 데서 그냥 한방눈이 막 밤새도록 펑펑 쏟아진 그 속에 있었던 경험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거냐고요. 설명할 단어조차 없는데 이 경험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게. 근데 본인은 분명히 경험했어요. 헛된 게 아니에요. 본인은 분명히 뭔가를 경험했는데 이 경험을 전달할 길이 없고, 전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단어가 없어. 단어가 없어요. 전달할 수 있는 단어가 없고. 이것을, 그런데 이것을 조금 요만큼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절대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 하고 난리를 쳐댄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고 애초에 말을 취급을 안 해주니까 조금 말하다가 나만 바보 취급당하고. 말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수시로 반복해서 계속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서로 공유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당사자들 입장에서 제일 큰 고통이 뭐냐, 이런저런 병 때문에 겪는 고통도 있고 인생이 망가져서 겪는 고통도 있고 등등 할 텐데, 자신의 이 경험을 이것을, 자신의 이 이야기를 누군가와 공유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공감받을 수 없다는 이게 제일 큰 고통이 아니겠느냐. 소통할 수 없는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들이 이거를 소통할 길이 없다가 보니까 당사자들마다 비유를 동원하는 거예요. 비유를.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여러 가지로 비유해요. 우리 당사자들이 자신의 삶을 두고 자신의 경험을 두고 비유하는 그 용어들과 단어들이 있는데 그거 해도 잘 들어보셔야지 돼요. 어떤 당사자는 자기가 완전히 상자 속에 구겨져 들어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당사자도 있고 또 그 우리 회복 수기에서는 자기 회색 세상이 자신의 세계가 회색이 뭐 다가왔다? 들어왔다? 하여튼 뭐 회색이라는 말로 자신의 삶을 표현한 당사자도 있고 당사자들마다의 그 비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거를 우리가 버려야지 돼요. 우리가 조현병 당사자로서의 삶이나 조울증 당사자로서의 삶이 결코 일반들의 삶에 비해서 못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다른 삶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인정해 줘야 돼. 이게 뭔 말이냐면 차라리 아주 옛날 우리 조금 쉬었다 할게요. 쉬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